아니에요.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담뱃불 붙이셨군요. 아니,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아, 눈에 뵙니다. 아, 저 그건 그렇고요. 이번 우리 작품은 작품성, 흥행성 두 가지 면에서 다 괜찮다는 평인데요. 괜찮다 정도 가지고 되시겠어요? 박 감독님 성미에. 이 바닥에서 괜찮다는 건 아주 엄청난 칭찬입니다. 정 선생님께서 모르셔서 그렇지. 그래요? 아, 그럼요. 그렇게 칭찬에 인색하면, 그러면 비난할 땐 어떤 표현을 쓰나요? 네? 아, 역시 소설가다운 질문이십니다. 그럴 경우엔 말이죠. 한참 방송되는 도중에 출자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요즘 뭐해? 바빠? 아, 근데 정말 요즘 어떠세요? 바쁘십니까? 문화센터에 소설 창작 강의 나가고 있어요. 아, 그 문화의 센터인가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월수금 세 번요. 문화의 센터가 아니고 문화센터. 예, 문화센터. 참, 내일 거기 강의 마치고 곧바로 방송국 들려야겠네. 아, 그러셔야죠. 극본녀 받으러요. 전 내일 온종일 이 편집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실에서 돈 챙겨가지고 2층 A 편집실로 올라오세요. 아까 언젠가 정 선생님께서 비디오 편집 가위로 잘라서 하냐고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아, 가위로 자르다니요. 극본 쓰는 사람이 그렇게 무식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뭘 사용하나요? 톱으로 자릅니다, 톱.